안녕하세요. 또 나오골입니다. 네, 저희 그 내부적으로 스태프분들하고 심사위원분들 심사가 방금 전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 결과 공유하고 사다리까지 한 번에 단번에 진행하려고 영상 촬영 진행했습니다. 네, 진짜 80분이 넘는다고 하던데 너무 많이 그 이벤트 참가해 저희 빌드왕 이벤트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 어디? 자, 이벤트 요약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총 영상 개수가 81개였고요. 심사위원 제 각 분야별 영상 개수 나와 있는데 15 미만이 14개였는데 가장 심사하기가 15 미만이 어려웠었어요. 마지막까지 대부분 다 15 미만이 많이 엇갈려 있었고 그 다음에 15, 27, 17개 영상 25에 40만원 사이가 10개, 여기가 제일 좀 쉬웠던 것 같은데 또 심사하기도 가장 쉬웠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빌드를 가진 키보드가 하나 있어갖고 심사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고 40 이상은 28개, 이 부분은 너무 많아갖고 사실 심사하는데 지금 이틀 동안 계속 몇몇 분들은 저한테 계속 키보드 환청이 들린다고 하소연을 하셔갖고 이 이벤트가 빌드왕 이벤트가 참석을 많이 해주시니까 좋긴 한데 심사하기가 쉽지가 않았네요. 뭐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자, 10일간 게시판 누적 조회수 만회. 근데 대부분 다 키보드가 너무 다 소리들이 좋아갖고 정말 뭐 미세한 차이로 심사를 했어요. 뭐 접점 소리가 한두 개 들리냐, 뭐 세네 개 들리냐, 스페이스바가 어느 정도 영롱한 소리를 내냐, 뭐 이런 아주 미세한 걸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웠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가입도 굉장히 많이 해주셔갖고 이거 예, 벌써 523명이 됐네요. 와, 이게 예, 500명 되면 이벤트 한다 그래갖고 또 이벤트를 진행하긴 하는데 요즘 이벤트 때문에 좀 삶이 예, 피폐하긴 하네요. 예. 간단하게 요 할로윈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예, 할로윈 이벤트 준비도 잘 해주시고 일단 그럼 오늘은 목적이 요거니까 어디 갔어? 네, 요 81개에 대한 영상에 대한 심사 내용 공개하고 그리고 네 사다리까지 한 번에 돌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15 미만입니다. 15 미만은 가장 좀 심사하기가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이 하우징 자체들이 소리가 비슷하기도 하고 뭐 진짜 몇 개 한두 개 빼고는 빌드도 다 너무 좋아갖고 되게 어렵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는 그래도 두 분이 박빙을 좀 끝까지 박빙이 되었고요. 1등 영상은 어디 갔냐? 예, 푸팽님의 LM60이 1위로 뽑히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거 지금 잠깐 보면 예, 스페이스바 아주 좋고요. 예, 모디열도 굉장히 빌드가 잘 되어 있고 정말 좋죠. 여러분도 한번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15만원 미만으로 이런 빌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키보드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게 눈에 사운이 보여갖고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지금 거의 박빙이셨는데 이 최고의 업무 키보드 포도님께서 올려주신 이 키보드가 많이들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1위로 뽑았는데 안 돼갖고 좀 아쉽습니다. 이거 보시면 네. 예, 뭐 빌드가 저희도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고 정말 완벽한 키보드 같아요. 다만 그 푸팽님의 빌드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약간 2위를 하게 돼서 너무 아쉽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15 미만에서는 푸팽님의 LM60이 1위를 차지했고요. 저 이거 못 써본 하우징인데 신기하네요. 아무튼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게. 네, 다시 한번 푸팽님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15에서 25. 네. 15에서 25도 야마
야마마 야야님, 아이디가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야마마 야야님하고 그 유쭈꾸님이 AR87 올려주신 거 있었는데 이게 두 개가 상당히 박빙이었어요. 그래서 야 어디 갔냐? 야마마 야야님, 아이고, 네, 요 영상이 지금 Q3인데요, 키크론. 아, 키크론이 이 정도로 선전해줄지는 몰랐는데 저도 Q2는 가지고 있는데 하우징을 Q3로 이게 지금 환경이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 녹음 환경이 새벽에 몰래 찍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확인해 보니까 폰은 맞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좋죠. 아 이런 키보드들은 전부 빌려서 한번 타건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소리가 너무 좋아갖고. 네, 너무 많이 주무르시네. 네, 전체적으로 접점도 없고 상당히 깔끔한 음이라서 대부분 다 이거를 가장 높은 점수를 매겨주신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들어봐도 정말 깔끔하네요. 네, 1등은 야마마 야야님의 키크론 Q3 노브 선입견을 깨는 소리, 이게 1등이고요. 두 번째로 아쉽게 2위를 하신 분은 이 서걱서걱 AR 깡패 하우징이죠. AR87. 사실 AR87이 녹음 환경이 조금 더 좋으셨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원체 소리가 좋은 키보드랑 네. 아 깔끔하고요. 살짝 여기서 찰찰거림이 들려서 요게 조금 감점이 있지 않을까. 이거 납땜 키보드라 찰찰거림 고치기 쉽지 않죠. 근데 이건 타건음 자체는 가장 단단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 2등을 하신 유쭈꾸님 다음에 분발하셔서 꼭 1등 하시고요. 아, 이거는 정말 이쁘네요. AR87은 가격도 좋고. 네, 그래서 15에서 25 구간은 야마마 야야님의 키크론 Q3가 1등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5에서 40. 아, 이거는 뭐 예, 아예 이견이 없었어요. 모든 분이 다 하나의 자료를 뽑았고, 네, 바로 예, 아스키님의 아스키라고 읽은 아이디 읽는 게 맞나요? 상어 60. 사실 아스키님이 이거 하우징이요. 15 미만, 15에서 25, 25에서 40 전부 다 아스키님이 상위권에 있으셔갖고 정말 빌드를 지존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배워보고 싶네요. 이거는 키보드에서 나올 수 없는 소리가 나지. 아 진짜 좋다. 예, 이거는 한 분도 다른 걸 찍은 게 없어요. 뭐 몰표입니다, 완전히. 그만큼 빌드가 잘 됐고 상어가 정말 좋네요. 상어 65를 괜히 경품으로 내걸었네. 제가 조립해서 써볼 거를 너무 후회가 되지만 일단은 접점 소리가 하나 들릴랑 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빌드 잘 됐고 그 어느 누가 빌드해도 이 정도 해내기는 쉽진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네, 제일 심사하기 쉬웠던 25에서 40. 25에서 40은 영상도 몇 개 안 됐고 저 상어 60 때문에 다른 하우징은 사실 많이 묻혔어요. 예, 참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0 이상. 40 이상은 1등이 아 이것도 젤리들이 너무 난리를 쳐갖고 심사하는데 다들 막 아우성들이 네, 일단은 첫 번째 젤리가 어디 갔어? 젤리가 이렇게 소리가 좋은가요? 아 젤리 갖고 싶네 진짜. 이것도 한번 들어. 예, 이것도 저는 되게 좋았고요. 이거 구도도 너무 잘 찍으셨고. 아이고 소리 안 나. 네, 다만 소리에서 조금 밀려갖고 더 단단하게 촬영하신 분이 계세요. 한 분이 여기. 어디 가셨지? 한진이님 이거 다른 키보드도 굉장히 좋던데 이거 뭐 거의 압도적이더라고요 소리가. 아 좋습니다. 아 정말 단단하고 빌드 잘 됐고 이게 폼떡 스위치
키보드 아닌가요? 어떻게 수트랑은 완전히 소리가 달라갖고 상당히 놀랐거든요. 이 젤리를 한 대 꼭 어디선가 들여와야 되겠습니다. 이거 젤리 말이 없네요, 진짜. 이건 제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한진희님 감사합니다. 네, 이 한진희님의 젤리 크스체 사용한 건데요. 크스체 사용한 젤리 조화 이게 1위로 뽑히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위도 안타깝게 2등은 아 우리 어디 가셨지? 2등 영상이 너무 많다 이거 자료. 2등 영상이 아 포도님의 알프스 청축이 2위를 차지했어요. 포도님 계속 2등 마셔갖고 너무 아쉽네요. 이 처음 난데없이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 다들 이게 채점하는데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개성 있고 너무 좋았어요. 빌드도 뭐 포도님 빌드는 뭐 그 누구보다 잘하시는 것 같고. 아 좋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 대중적인 소리가 아니다 보니까 1등을 못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빌드는 이게 더 잘 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도 이건 잡소리도 하나 없고 알프스 청축의 그 소리만 계속 들려갖고 귀가 굉장히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0 이상은 한진진님의 젤리 조화가 수상을 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혼자 박수치고 멘트하고 그러니까 미친놈 같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하는 취미가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잽싸게 사다리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사다리? 여기 있다. 네, 네 분. 네 명? 그쵸? 참가자는 에모짜 1번이 투팩님, 2번 야마마야야님, 3번 AS 아스키님, 4번 한진신님. 네, 이렇게 네 분이고요. 자, 요거를 그러면 1, 2, 3, 4로 하면 좀 그런데 요걸 섞겠습니다. 2번이 1등, 3번이 3등, 4번이 2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짠. 다시 그리기. 몇 번이야? 1, 2, 1등, 2등, 3등. 됐죠? 자, 그러면은 푸팽님부터 갈게요. 푸팽님, 출발. 따라다라단, 딴, 따라다라단. 푸팽님. 안타깝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 두 번째 야마마 야야님 출발. 됐다 이거. 야마마 야야님 1등이에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어우 깜짝이야. 순간 당황했어. 말도 안 돼 또 나올 뻔했네. 큰일 났네. 3번 아스키님. 아, 아스키님 2등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4번은 한진진님은 3등이시겠네요. 네, 아, 네, 이렇게 안타깝게도 예, 순위는 가려졌네요. 1등이 어디 갔어? 1등이 푸팽님은 4등이 4 네 번째가 되셨고 야마마 야야님이 1등 1번 첫 번째, 아스키님이 두 번째, 한진님이 세 번째. 이게 순위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금 네 분이 전부 다 우승을 하신 거여서 아 저에겐 다 1등인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정상 경품을 쪼개서 드려야 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긴 하네요. 저희가 예. 아무튼 요 이해 부탁드리고요. 너무 아쉽긴 하네요. 아무튼 요 당첨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1, 2, 3, 4. 네, 요 분들은 저
푸팽님은 저한테 핸드폰 번호 좀 하나 채팅으로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당첨되신 분들은 카페 채팅이나 카페 채팅이 좋겠네요. 카페 채팅으로 저에게 경품 받으실 주소, 그다음에 성함, 연락처 보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서 택배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빌드왕 이벤트 하면서 이거 키보드를 만들어서 참가하신 분도 계시고 이 빌드를 새로 하셔갖고 열심히 기다리셔갖고 참가하신 분들도 계신데 보시고 좀 자극도 받으시고 새로 빌드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여기 우승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께도 이런 빌드 노하우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스태프들 이번에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네 이렇게 이상으로 빌드왕 이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오고리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요거 바로 뒤이어서 500명이 벌써 넘어가 갖고요. 이벤트 또 하니까 그 이벤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